여성을 홍콩으로 보내버린다는 그곳. 어제 남편이 삽입을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질 입구에서 한 30대 환자분이 자신은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넣으면 아프기만 하지 좋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남편이 삽입을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선생님이 알려준 진스팟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에 손을 넣고 어떤 위치를 만지다 보면 여성을 홍콩으로 보내버린다는 그곳. 그 스팟은 정말 존재할까요? 산부인과 27년차 전문의이자 성형학자인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강렬한 성적인 쾌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아직은 대다수는 이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또 본인도 모르고 파트너도 몰라서 삽입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리스 부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의 40% 정도가 흥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관계를 하기 싫어 라고 합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이곳을 부부가 같이 잘 발견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독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곳을 발견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브레펜버그 지로 시작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스팟이에요. 보통은 질 입구에서 2, 3cm 정도 상부 안쪽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곳입니다. 보통 검지손가락을 두 번째 관절 정도까지 삽입을 하고 보통 11시에서 1시 방향으로 약간 구부리세요. 평소에는 되게 작다가 성적으로 흥분할수록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일단 이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질에 손가락을 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이 이곳을 찾는데 제일 제격이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의 감각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을 찾으려면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 해주세요.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협조하에 전의를 충분하게 한 후에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보고 또 여성 본인이 이곳이 이상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여성이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손가락을 넣어서 위쪽으로 그리고 조금씩 살살 눌러보고 만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 과반수는 이 지스팟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부학적인 구조도 연구에 의하면 개인마다 굉장히 모양이 다르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도 노력을 하면 발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왕이면 둘 다 즐겁게 성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수술로 발달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지스팟에 필러를 넣어서 더 불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수술적으로 발달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런 시술을 권하기보다는 이 지스팟 주변의 신경을 더 발달시키는 운동이나 기구 이런 노력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가장 큰 성감대는 성기가 아닙니다. 바로 뇌이죠. 마음에 있어요. 이곳에서 아주 복잡한 신호들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도 해보고 또 어떤 방법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탐구정신을 가지고 시도해보면 즐거운 성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낼 수 있는 비상식적인 방법이나 위험한 자세를 시도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서로 합의를 하고 성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미나쌤이었습니다. 안녕!